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죠.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최신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하니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수선 기본 설계, 전장 설계 분야 담당하고 있는 홍성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엔진을 사용하던 자동차에서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전기차로 전환한 것처럼 똑같이 구축함에도 기계식 네. 추진을 하다가 전기 추진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작점이 이제 KDDX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전기차 타보셨을 때 가장 느끼는 게 혹시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함정도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적용하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이 함정이 실질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공격을 하고 싸워야 되는 함정들인데 적이 우리 함정을 탐지하는 것 중에 한 요소가 소음 같은 거를 이용해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정이 시끄러우면 운용하는 데도 문제겠지만 이 적한테 피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전기 추진 기술입니다. 우리가 또 잘하고 있는 잠수함 물속에서 조용히 가잖아요. 수상함도 이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동차는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전기를 쓰잖아요. 저희는 발전기를 돌려서 이 전기를 직접 바로 모터에 전력을 공급해준다. 이제 실질적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게 예전에는 이 엔진을 돌릴 때 샤프트라고 하는 구동축이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갈 때 거기에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없어진 거죠. 엔진 같은 경우는 처음 엔진을 가동했을 때 이제 시작 스타트 할 때 그때 큰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 모터 같은 경우는 천천히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기계식 장비들을 같은 경우는 이 엔진하고 프로펠러하고 축이라고 하는 샤프트라고 하는 이게 일직선으로 쭉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어찌됐건 공간적 제약이 있고 배치에 대한 제약이 있거든요. 무조건 제일 하부에 설치돼서 일자로 쭉 연결돼야 되는데 발전기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발전기를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돼요. 멀리 떨어져서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엔진을 돌리게 되면은 매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정 바닥에서부터 이 매연이 나가는 이 배기관이 함정 밑에서부터 쭉 타고 배 위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음들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배기관을 엄청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소음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효율적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전기 추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 추진 체계를 도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미래 함정들에는 점점 더 이제 요구 출력이 높아질 거예요. 레이저 무기 같은 게 개발이 돼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어느 정도 막 레이저 무기들에 대한 실험도 하고 하는데 이 레이저 무기들이 엄청나게 고용량의 그 전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함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더 이제 자동화, 무인화되면서 점점 더 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기 추진 시스템이 그런 고출력에 대한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치적인 이점도 갖고 올 수 있고 소음도 줄일 수 있고 큰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재반적인 기술이 되는 미래 함정에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 해군이나 영국 해군들도 지금 전기 추진 체계를 적용해서 전력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K-병선 하려면 그 기술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이 발전돼야지 나중에 미래 전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할 만큼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호책도 다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추진 시스템이 단순히 이제 작동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압이 갑자기 튈 수가 있고 바다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전기사고들 그런 거에 대한 예방책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 보호 기술들, 전기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호 기술들도 다 같이 개발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전전기 추진 함정에는 고조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조파. 좀 고주파가 아니라 고조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에 전기 품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고조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도 달고 우리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같이 검증도 다 합니다. 네, 저희가 제어 기술 할 때 고조파 해석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일반 가정집에서 생각하면은 와트 이러잖아. 와트. 1100와트. 근데 KDDX 함정에는 그 용량이 수십 메가와트입니다. 공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거를 다 그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용량이 굉장히 크고 큰 함정을 공기 공급을 어떻게 잘 해줄 거냐, 적기적소에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컨트롤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전기 추진 체계 제어 시스템 기술 연구를 국가 과제 기술 연구를 올해 5월에 수행해서 이미 기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 올해 5월이면 네, 네, 따끈따끈한 거네요. 네. 가지고 있네. 우리 국내 조선소 최초로 가지고 있어서 네. 유일합니다. 네. 국제 기술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저희 연구소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네, 공정하게 따왔습니다. 저희는 국제 기술 과제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따왔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실적도 가지고 있다. 장보고 3 잠수함을 수행하면서 전기 추진 시스템이라는 거 이미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그 관련된 기술들은 가지고 있다. 단지 이제 수상 함정에 넘어오면서 우리 구축하면 아무래도 잠수함보다는 큰 함정이지 않습니까? 아, 네, 사람도 많이 타고 톤수도 엄청 크고 그 용량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용량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과거에도 KDDX 사업을 개념 설계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어진 기술들을 계속 그 과정에서 준비를 많이 해왔었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 과제도 따왔고 이미 완료까지 다 해버려서 저희가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죠.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어 기술도 갖고 있고 이미 과거부터 개념 설계도 다 수행을 했었고 제반적인 기술적인 준비 사항은 저희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림 그려보고 한번 실행도 해본 거거든요. 이 그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연관 사업을 했거든요. 이 기술을 국산화시키기 위한 K422 통합전기수출인체계 제어 및 해석연구. 우리 기술 발전, 해군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이것도 반드시 이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여러 관계기관에서 모두 이거를 채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기술력이 오히려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해군의 기술력의 향상, 최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 우리 하나 오션이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